지난 13일 삼청동 아트선재센터에 2002 한지혜 주연의 영화 허빙의 제작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개그맨 김진수 씨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제작 발표회는 주제가를 부른 소울플라워의 축하 공연과 주연 배우 이천희, 한지혜 씨의 듀엣송 무대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주연이라는 역할을 맡은 한지혜입니다. 저는 준서라는 역할을 맡은 이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허밍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한 남자가 사랑했던 연인을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그동안 잊고 있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된다는 내용을 그린 판타지 로맨스 영화인데요. 그 친구가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극중 활동적인 성격의 미연 역을 맡은 한지혜 씨. 기존의 멜로 여배우의 가녀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네요. 다른 멜로 영화와 다른 점은 아주 삶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액티브한 여자라는 거. 그래서 암벽등반을 즐기기도 하고 보통 여자들이 즐기지 않는데 암벽등반을 즐기고 자전거 타기를 즐기고 뭐 체질댄스, 뭐 다이빙 뭐 이런 대역을 쓰셨나요? 다이빙은 대역 썼고요. 네. 나머지는 제가 다 했어요. 아, 촬영하기 전에? 암벽등반을 다 배우고. 아, 미리 영화 전거 저 촬영 전에 다 연습을 하셨군요. 네, 저보다 한지 씨가 훨씬 덜해요. 네, 15m를 그냥 막 올라가요. 차차차 범위야 지금. 보기에도 그래요, 사실. 영화를 위해 암벽 등반까지 한 한지혜 씨와 이천희 씨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가진 연인의 모습을 애틋하게 그려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감각을 무디게 갖지 말고 다시 한번 이왕 하고 있는 거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사랑해라, 있을 때 잘해라, 뭐 이런 그런 평범한 진리를 사랑이라는 감정을 일깨워주게 하는 영화입니다. 있을 때 잘해라. 이게 아주 가슴이 확 와닿네요, 진짜로. 슬픈 연인을 연기한 두 사람. 아직도 그 감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제작 발표회 내내 두 배우는 실제 연인처럼 다정한 포즈를 취해서 시선을 모았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사랑하는 감정을 찍어야 된다면 그런 감정이 정말로 있어야 모니터에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 장면을 찍는 동안에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슴 저 깊은 곳에 꽁꽁 숨겨왔던 사랑이라는 감정, 그리고 소중한 감정들을 좀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가슴에 담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0대, 30대 여성분들이 남자친구 데리고 와서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참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슬프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가슴 깊이 전해줄 한지혜, 이천희 주연의 영화 허밍은 3월 13일에 개봉할 예정입니다.